이번 시간에는 이 트러블슈팅 이 편입니다. TCP 커넥션을 통해서 접속을 할 때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자, 우선 증상은 자, 제가 이렇게 접속을 했을 때 파일 not found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일단은 파일 not found라는 것을 출력해 주는 것은 PHP FPM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엔진엑스에서 PHP FPM 으로 접속은 성공을 한 겁니다. 하지만 PHP FPM이 파일이 찾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뭔가 PHP FPM과 Nginx 간에 이 장단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TCP 덤프라고 하는 겁니다. TCP 덤프는 어떤 머신에서 일어나는 안으로 들어오는 트래픽과 바깥쪽으로 나가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인데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이 엔진엑스가 TCP 커넥션을 이용해서 PHP FPM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를 보면 그 신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깔끔하게 또 결론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설정 같은 게 잘못되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자, 우선 저는 터미널을 열었고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강의용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이 엔진엑스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엔진엑스라고 적혀 있는 것이 엔진엑스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입니다. 그리고 PHP FPM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PHP FPM이 설치되어 있는 서버인 거죠. 그래서 엔진엑스가 PHP FPM으로 TCP 커넥션을 통해서 접속한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럼 우선은 TCP FPM에서 저는 TCP 덤프라는 명령을 실행을 할 건데요. TCP 덤프를 해서 이렇게 뭔가 메시지가 출력이 되면은 TCP 덤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ATP get -install TCP 덤프 이런 식으로 이 우분투 계열에서는 우분투에서는 실행을 시키시면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TCP 덤프에서 포트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를 전달하고 9000이라고 적게 되면 9000번 포트에서 일어나는 네트워크의 흐름을 감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9000번 포트는 어떤 것이죠? PHP FPM을 설치하는 기본 포트가 9000번 포트죠.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A 대문자를 쓰게 되면 자, A 대문자라는 요 파라미터가 들어가게 되면 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통신하는 내용의 컨텐츠도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A가 없으면 그냥 데이터가 수신되고 송신되는 그 과정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마이너스 A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파이프를 연결하고 스트링스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요 네트워크 감청된 내용은 이 깔끔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저 스트링스라는 걸 통해서 보기 편한 형태로 변경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엔터를 치면 자, TCP 덤프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대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없죠. 그건 왜 그러냐면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브라우저를 열고 19168125144라는 IP에서 엔진엑스가 설치되어 있는 IP입니다. 여기서 리로드를 하면 결과는 같죠. 당연하죠. 대신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자, 이렇게 복잡하게 뭔가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여러분이 스크롤을 해서 찾아보면 자, 이 중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스크립트 언더바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거는 패스트 CGI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CGI를 통해서 전달된 변수인데요.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이 변수에 담겨져 있는 요 값을 엔진엑스가 PHP FPM에게 요청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에 해당되는 파일이 PHP FPM이 설치되어 있는 머신에 존재해야지만 이 파일을 읽어서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파일은 엔진엑스에서 자, nginx default conf default 자, 여기에서 자, 여기 있는 패스트 CGI 파람 자, 패스트 CGI 파라미터란 뜻이죠. 스크립트 파일 네임으로 전달한 바로 이 값이고요. 이 값에 해당되는 다큐멘트 루트는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여기는 루트, 유저, 쉐어, 엔진엑스, HTML이라고 하는 엔진엑스의 다큐멘트 루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바로 그 값, 여기 있는 스크립트 언더버 파일네임이 전송이 된 결과가 자, 이 값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이 값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빠져나오고요. 그리고 ls-al 붙여넣기. 자,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하면 자, 파일을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오죠. 자, 그럼 왜 그런가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엔진엑스가 지금 요청한 파일의 위치는 유저 쉐어 엔진엑스 html test.php입니다. 근데 제가 착각을 해서 제가 저 test.php 파일을 위치시킨 곳은 유저 쉐어 유저 로컬 엔진엑스 html 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파일을 저는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파일이 없네요. 만들죠 뭐. 자, vi test.php 아이고, 제가 실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에러가 나죠? 자, 보신 것처럼 경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mkdir user share의 nginx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html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vi user share nginx html에 test.php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echo hello world 자, 그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라는 파일이 자,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죠.